요즘에 너튜브라고 하는 동영상 그런 올리는 알죠? 사이트에 여심 저격하는 부티 영상을 굉장히 많이 올린다고. 네, 저희 알고 있어요. 네, 목리 네. 공식 계정으로 올라가는 영상인데 저희가 음악 얘기는 많이 해드리잖아요. 근데 또 뭐 저 재밌는 게 없을까 하다가 제가 평소에 그 화장품을 좋아해서 이걸로 재밌는 영상 만들어 볼까? 훈태랑 태호랑 신이 오빠는 평소에 공연할 때 파우치에 자기 화장품을 조금씩 가지고 다녀요. 아 정말요? 그래서 뭘 가지고 다닐까 급습해서 한번 털어보자. 근데 너무 재밌. 있는 거예요. 그럼 뭐뭐 네. 뭐가 나오나요? 보통 남자는 파우치를 들고 다니지 않으니까. 네, 그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신이 오빠 같은 경우는 완전 상남자여서 올인원 제품을 제일 좋아해요. 아, 한 방에 다 해결. 스킨, 해버리는구나. 로션, 에센스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좋아하고. 훈태는 기초만 뭐 일곱 여덟까지를 아 기초맨이네 기초맨 세럼 앰플 지금 너무 많이 바르네 기초를 아직 이등병이라서 기초만 아. 피부가 너무 좋아 피부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태우는 컨투어링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성 여러분 컨투어링이 요지, 뭐죠? 컨투어링. 우리 쉐딩 중요하잖아요 턱 깎는 거 쉐딩 쉐딩까지 그렇게 갖고 다닙니다. 아, 또 이거 이어서 지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주셨어요. 태우 씨랑 훈태 씨도 뷰티 질문이 네. 그렇게 아, 예. 많았다고 하는데 두 분께 같이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태우 씨랑 훈태 씨가 경코덕, 올리브정 등의 별명을 가질 정도로 뷰티 덕후라고 하는데요. 휴가 다녀와서 지친 피부관리법 하나씩 알려주실 수 있는지 네, 저희가 굉장히 가네요. 중요합니다. 네. 이제 휴가를 다들 다녀오셨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피부가 많이 이제 자외선에 노출이 됐다 보니까 많이 상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다른 거 안 해도 되고 수분 보충. 그러니까 1일 1팩 정도? 진짜? 1일 1팩? 네, 근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근데 팩을 좋은 거 안 쓰셔도 되고 정말 저렴한 거 쓰셔도 되는데 그 매일 매일 하시면은 수분 보충이 됩니다. 아니 매일 하면 얼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남성분들은 또 그 막 덕지덕지 바르면은 되게 답답해하시고 그러시는 그렇죠.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팩 하고 나면은 다음 날 되게 뽀송뽀송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일일일팩 생활화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신이 씨한테 질문이 하나 있어요. 저는 1년 1팩 하고 있습니다. 팩 질문은 아니고요. 네. 아, 오늘 같은 밤.